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슬슬 종목을 담아도 돼요. 그동안은 제가 누차 현금 보유를 많이 외쳤다면 이제부터는 현금 보유한 것들 중에서 일부 정도를 써가지고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습니다. 과도하게 주가가 빠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 등등 이러한 말들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어제 올라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올라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것보다 저는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게 다우와 나스닥이 위쪽에 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차트상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망청이라 그러는데, 빨간색 망치가 뜨게 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장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장중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올라갔던 얘기죠.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위쪽에서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매수세가 달라붙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하지만 큰 악재, 예상하지 못한 악재, 예상하지 못한 악재란 건 뭐가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한 것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전략핵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에다 때린다든지, 또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갖다가 침공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악재가 아닌 이상 시장은 이제부터 박스권과 횡보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상승은 없어요.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에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전고점을 뚫어낸다는 다시 V자형 패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상승과 하락이 서로 막혀 있는 횡보장과 하락장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금일 국내 증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저번에도 엊그저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흐름을 잠깐만 한번 보신다 그런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횡보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가 봤을 때안 나올 것 같아요. 64,500원을 저점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저점의 구간이 63,000원이었는데, 애석하게도 63,000원까지는 오지 않고 64,500원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에 맨날 우리는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 거예요. 괜히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고점에서부터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통 하락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하락 구간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 하락 구간이 언제 멈춰주느냐, 저점을 언제 형성시켜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볼때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되게 되면 여기가 저점이 된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주가가 하락한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자리를 잡아주고, 저점이라고 하죠, 저점을 잡아주고 상승이 나와서 2차 저점을 만들어주는데, 2차 저점의 구간이 1차 저점의 구간보다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때부터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된다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축소해서 보게 되면, 자,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언제를 기점으로 주가 흐름이 바뀌게 됐냐? 바로 이 부분. 최근에 64,500원 찍어주고, 여기도 한번더 찍어주고, 여기에서 발생했던 흐름. 여기가 이제 5월 26일 목요일,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 저번 주인데, 이때 세번 음봉이 떠주는데, 음봉의 위치 자체가 1차 저점보다 높은 구간에 형성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저점의 구간이 여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보통 횡보장과 박스권 하락장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가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삼성전자가 지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64,500원 구간에서부터 많으면 7만 원 구간까지,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얼마가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길게는 1년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구간에서부터 약 6개월 정도 횡보를 할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 차트가 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야금야금 올라와 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봤자 이제 900선 근처인데, 900선 근처서부터 다시 830선까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은 보게 된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구간인가요? 박스로 봤을 때는 박스의 상단 부분이죠. 박스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 지수가 밀리고 나서 아래 구간 800, 한40 구간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슬슬 종목을 담아도 돼요. 그동안은 제가 누차 현금 보유를 많이 외쳤다면 이제부터는 현금 보유한 것들 중에서 일부 정도를 써가지고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규 종목에 대한 거는 항상 뭐다? 실적이 받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영향, 시장의 영향으로 같이 빠져있는 과도하게 낙폭을 이루어낸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선별을 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어려운 구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걸로 체킹이 됩니다. 어려운 구간은 다 마무리가 된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잘 잡아서 종목들을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죠.